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정부 대전청사 조달청과 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2부는 오늘 조달청 시설사업국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공사 입찰 관련 공무원 PC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는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로 불거진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시민단체 등도 조달청 직원들이 특정 업체에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